자 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글과 컴퓨터 어, 준비를 해오셨는데 한글 컴퓨터가 저희가 알고 있던 한글과 컴퓨터가 만나 싶을 정도입니다. 좀 최근에 한 어, 이슈가 됐던 테마는 모두 사업에 넣고 있더라고요. 어, 메타버스, NFT, 자율주행, 심지어 우주 산업까지 네. 넣고 있는데 어,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기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좀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네. 가능한가요 이게? 한글과 컴퓨터 물론 대단한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라는 게그 당시에 살아남은 기업이 제 기억으로 세 개밖에 없어요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랑 카카오는 예전에 다음이었고요 다음 네이버 그리고 그 당시 NHN 이죠 네이버 아, NHN 다음 한글과 컴퓨터 이런 1 세대들이 지금 살아남은 게딱세개 있고, 네. 그 당시에 무슨 새로운 기술이니 골드뱅크니 기억나세요? 그거 아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이 500만 원 가면서 시가총액 2위였거든요. 그런 그런 가운데 살아남은 게그 이름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게 한글과 컴퓨터. 물론 카카오 네이버만큼 지금 성장은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그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도 정말 이게 마, 어려운 장기 투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SK텔레콤 장기 투자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국 전력 장 우리나라 대표한,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못 살고 통신이 없으면 못 사는데 SK텔레콤 한국 전력을 10년 갖고 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니까 러 이게 힘든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를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10년 전에 카카오 네이버를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될 거를 알고 미리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막 우리가 장기투자의 어떤 그 예시로 카카오 네이버가 들어지면서 맞죠? 그러면서 뭐 지금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정립식으로 모아서 가야 된다. 근데 그거는 잘된 거를 딱 예시로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10년 전에 카카오 네이버의 모든 자산을 넣을 그, 어, 용기와 해안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냐고요? 거의 없다고 분산, 봐야죠. 네. 분산 투자를 했겠죠, 그래도. 그럼 그때도 그럼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해가지고, 뭐, SK텔레콤도 담고, 한국전도도 담고, 다음도 담고, 네이버도 담고, 이렇게 분산을 했겠지. 그 네이버만 이게 담아가지고, 그걸 시세차익을다 취할 수 있었을까? 그럼 그 분산했으면 은 그만큼 또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시펀드를 했으면 또 정리시펀드 펀드매니저한테 스스로 나갔을 거고. 이게 장기 투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모레 퍼시픽도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우리나라는 에스티로더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삼성전자 뭐몇개 제외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지금 대기업도 그 정도인데, 이름이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요.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름이 또 삼형도 변경도 안 됐어요. 그 수많은 세월 중에 막 대부분 막 간판 바꿔달고 막다 바꾸잖아요. 사명을 변경을 하했어요 네, 한글과 그러네요. 컴퓨터. 네. 그것만 해도 저는 저, 그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 이제 정말, 어, 정말 이게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름을, 사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뭔가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거라기보다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한글과 컴퓨터는 그냥 한글 97이나 한글 2000이 있을 때, 그쵸? 그렇죠? 문서 작업할 때그 쓰는 문서 아니야? 그리고 이게 지금 한컴 오피스 그 나오면 바로 그 토렌트 사이트에 불법 복제 그게 떠요. 네. 그 지금 이게 그 뉴스가 맨날 나오잖아요. 그거 나올 때마다. 그 보안 전문가 인터뷰를 항상 따잖아요. 보안 전문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대응이 잘못됐다. 뭐, 그 한글과 컴퓨터를 약간 비난하더라고요. 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놓고 97이든 2000이든 그 날짜 연도만 바뀌지 뭐가 새로운 게, 로직이 없다. 거기서, 어? 보안을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한 97에서 2 0 0 0으로 갔으면 숫자가 늘은 만큼 보안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지금 해커가.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개발사들 지금 보시면은, 그, 네이, NHN 두레이 있죠. 지금 요즘에 뜬 거. NHN 두레이 요즘에 그, 저기서 많이, 회사에서 다 이거, 이거 쓰죠. NHN 두레이랑 한글도 다 월구동 모델로 전환했어요. 이게 왜냐면 불법복제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 설치해 줄때 그거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는 깔려 있는데 그 기사님이 와가지고 기사님이 그거를 이거 하면 되나? 기사님이 그쵸? 기사님이 USB에 그걸 담고 다니셔요. 그 그런 것 때문에 월구동 모델로 다 전환을 했거든요. 그게 불법복제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불법 복제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월구동 모델로 그걸 전환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에 제가 계속 앞에 얘기했던 이름도 안 바뀌고 명맥만 유지한 건 대단한데 명맥만 유지하고 뭐 안에 크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변화가 없고 그냥 딱 생각나는 거는 972002가 뭐 연도가 바뀌어서 나와, 나오는 것 같다. 그냥 살아있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문서 작업할 때 쓰는 거는 같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랑 이거랑 같이 쓰는 거는 같다. 그것만 있지 이게 한글과 컴퓨터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 한글과 컴퓨터의 모든 계열사가 오, 온 언론에 지금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일단 한컴 오피스를 그럼 버렸냐 버릴 수가 없죠 그럼, 그럼 만약에 버렸으면 한글과 컴퓨터 사명은 진작 변경됐어야 돼요 이걸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면 주시장 퇴출 요건이 됐으니까 아예 오피스를 버리고 미리 다른 사업을 진출했겠죠 한 10년 전에 미리 이미 그러면 이미 사명을 변경했어야겠죠. 한글과 컴퓨터가 말이야 한글과 컴퓨터에서 한글이 없어졌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아, 사명을 변경 안 했다는 건 한컴 오피스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시장은 일단 한글과 컴퓨터가 독점이거든요. 네. 공공기관은 관공서랑 이런 뭐 구청이나 이런 시청 이런 데죠. 다 깔려 있어요. 정부나 다 한글과 컴퓨터의 모든 게 근데 어디서 안 되느냐? 민간 분야는 9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예요. 왜냐, 우리 컴퓨터를 사면 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탑재되어 나오거든요. 한글, 한글 프로그램은 필요한 사람이 사야 돼. 근데 안 사니까 자꾸 그 해적판, 복제판을 쓰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최근에 하는 게 한컴 오피스를 그래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싸이월드 제트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 이월드 이용자를, 싸이월드, 맞아. 싸이월드가 또 살아남았잖아요. 사이, 싸이월드가. 싸이월드가 그 항상, 한창그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에, 한글과 컴퓨터도 뜨거웠단 말이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사이월드 이용 고객을 한컴 오피스 이용자로 유입시키겠다. 그 다음에 아까 NHN 두레이 있죠. 얘네랑 손 NHN 두레이가 한컴 오피스를 선택해준 게 되게 고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야? NHN 두레이가 지금 이게 이거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이게 상 2022년이나 23년에 상장 예정이에요. 지금 상장 준비라고 있어 이게. NHN이 하는 사업 중에서 두레이가 지금 거의 그뭐 협업이라던가 이런 뭐 보완적인 문제 같이 이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이 비대면 사회에서 굉장히 떴어요. 그뭐 화상 회의 하는 거는 줌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뜨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하는 게뭐 저기 뭐 비즈니스 온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nhn 두레이가 엄청나게 떴어요. 그래서 nhn 두레이가 그 구독 서비스 안에 한컴 오피스 온라인을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을 달아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컴오피스는 NHN 두레이를 활용해가지고 고객을 넓힐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 됐다. 그리고 아까 그 복제 부분은 결국 월 구독밖에 없어요. 이거는 월 구독으로 매달 내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다 해적판 써요. 토렌트가 가지고. 그래서 월 구독으로 바꾼 거, NHN 두레이를 손잡은 거, 그 이게 한컴오피스가 고객 점유를 확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민간 시장의 이 90%를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여기에 이제, 이게 워낙 강하잖아요. 워드랑 엑셀이랑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유율을 조금 갖고 온다면 한컴 오피스 기존에 하던 그 오래된 사업도, 어, 뭔가 캐시카우 역할은 할수 있다. 지금, 지금 실제로 이 지금 한, 여기 한컴 오피스의 점, 저기 매출 점유율이 40%가 넘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사명을 변경 안 했죠. 이게 만약에,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명을 당연히 변경했겠죠. 지금 지금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장녀분한테 넘겼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장녀분이 요즘에 여성분들이 CEO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컴도 mz 세대 분이세요. 그 mz 세대 그 시대 사이월드 감성을 자라 물론 재벌 뭐 이것도 재벌이라고 했을까요? 재벌가라고 뭐 다른 건 없잖아요. 정용진 부회장 보면은 되게 그 센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답답하고 뭐 이런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벌 3세대정의선 부회장 회장이나 보면은 다 거의 소통하는 거 보면은 거의 그냥 우리 일상생활 똑같이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뭐가 재벌가라고 해서 특별한 예전처럼 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mz세대는 특히나 그래서 지금 장녀분이 한컴 한컴 지금 한글과 컴퓨터를 새로 맡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펼치시고 계신 거든, 게, 거거든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 그러니까 분의 어떤 추진력과 그 분의 살아온 인생의 그 결과물 같은 거를 뭐 성취를 원하신다면 같이 동행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분이 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싸이월드랑 손잡은 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 그 이유가 없진 않았다. 지금 이거 뇌피셜인데 그분도 싸이월드 노래 BGM 열심히 까셨던 분이다. 도토리 좀 먹으셨던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컴타운이란걸 만들었잖아요. 사이월드 제트, 네. 사이월드 제트 지금 언제 나오나요? 현기증 나네요, 지금. 한경, 지금 아이디랑 뭐고 찾긴 나왔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이월드 제트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그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컴타운이란걸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아바타도 약간 옛날 그 스타일로 그 있잖아요. 그 뭐, 어, 그거 같이, 도티, 도티 아시죠? 도티. 도티가 하는 그 게임같이 그 아이 생겼어. 이게 각각 져가지고 아이템이. 네. 옛날 그 스타일로.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일단 합작법은 지분율은 한글과 컴퓨터가 51%, 사이월드 제트가 49%예요. 그래서 한컴 타운이 뭐냐? 면 한컴이 자체 개발한 미팅 공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때도 많이 쓰였는데 대면 회의를 못하니까 그냥 다 여기 뭐 한컴 타운에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모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똑같이 구현돼 있어요. 책상 놓여 있고. 칠, 칠판 놓여 있고, 거기 에 이제 다 앉는 거예요. 아바타가 실제로 앉는 거예요. 아바타가 앉는 건데 자기가 앉는 거죠. 자기가 그 설정을 하고, 아바타가 그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 요 착석을 하고, 거기서 대면 회의처럼 똑같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그게 한컴 타운이에요. 타운, 말 그대로. 이게 사이월드 제트랑 메타버스 플랫폼을 같이 운영한다. 이제 사이월드 제트가 만약에 이제 정식 운영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네, 12월 17일이라고 하네요. 네, 드디어 나오나요? 제발 이번엔 안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국. 네. 중국 해킹 얘기 들어가지고, 저번에도, 저번에 며칠이죠? 저번에 원래 10월달인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뭐 중국에서 뭐, 특히 뭐해킹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뭐또 그런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의 해커 때문에 미뤘잖아요. 이번에 중국의 해커들,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laughs> 네. 나오면, 이게 더 이제 부각이 되겠죠. 한컴타운이, 사이월드 제트 서비스와 함께.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 메타버스를 한다는 건데, 한컴 MDS라는 자회사가 있잖아요. 한컴 MDS가 7월 달에 한컴 인텔리전스, 한컴 MDS의 연결 자회사가 한컴 인텔리전스예요. 네. 한컴 인텔리전스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프론티스를 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컴이 사이월드 Z랑 메타버스 플랫폼을 그 같이 기술력을 합쳐 가지고 한컴 타운이라는 걸 만들었고 한컴 MDS의 자회사인 한컴 인텔리전스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를 아예 사 버렸어요. 네. 지분 55%를 사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프론티스가 뭐하는 회사냐? 요즘에 그다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가상현실 VR, 그 다음에 증강현실 AR, 확장현실 XR 이 플랫폼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면 뭐 가상교육도 할수 있고 회의도 할수 있고 여기서 뭐 협업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왜더 이상 뭐 이제 세계적인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 막다 모여야 되잖아요. 뭐 영국에 있는 기술자 독일에 있는 디자이너 중국에 있는 투자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서 만나가지고 다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다 날라와야 되고 어, 말도 안 통하니까 또그 통역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근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모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과상교육회의 플랫폼 xr 판도라를 출시했어요 프로토스가 네. 그리고 거대 가상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무실과 쇼핑센터가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무실을 두지 말, 말아요. 그냥 안 하고 가상 도시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상 도시에 이제 가상 현실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그럼 가상 도시에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내그 이게 건설사가 모델하우스도 지금 만들잖아요 모델하우스 만들면 은 나중에 그 철거해야 되고 막 분진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요 이제 가상 현실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설계를 해서 지어버리면 돼요. 그럼 가상 현실에서 부시는건 분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거대 가상도시의 사무실과 쇼핑센터가 입주한 XR 라이프트 윈을 출시 예정입니다. 바로 그 회사를 한컴 MDS의 연결자에서 한컴 인텔리전스가 인수를 했다. 예. 그니까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지금 이슈가 되는 핫 이슈가 되는 단어들은 죄다 진출하고 있어요. 죄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게 문어발실 확장이 될지, 정말 한글과 컴퓨터가 사명을 의심할 정도로 황골 탈태를 할지는 지켜봐야 돼요, 일단. 그리고 자, 이거 메타버스까지 그렇다고 쳐요. 왜냐면 한컴이란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를 그 문서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협업을 할때 서로 문서를 주고받고 이래야 되니까 그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옮겨서 메타버스 플랫폼 아까 말한 대로 책상에 다 앉아서 아바타들이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어, 경영 지원팀 무슨 문서 좀 주세요. 그럼 거기서 바로 주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또 자율주행을 하게 돼. 자율주행을. 자율주행을 또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지 봤더니 예. 자회사에 한컴 인스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어디서 데려왔냐면 ETRI를 통해서 전자통신기술연구원인가요? 여기서 핵심 기술을 이전 받았어요. 이전 받아, 정식으로 이전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펼치려고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서 네 가지 기술을 이전 받았거든요. 자차 위치 및 움직임 정보 예측 기술.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 라이다는 그 자율주행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투기에서도. 전투기에서도 라이다가 좋아야 다른 비행기의 미사일 갖다 맞출 수가 있어요. 눈이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라이다 센서인데, 왜냐 라이더 센서가 있어야지 장애물들을 다 피해가지고 혼자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온다. 어, 민식이법처럼 튀어나온다. 그러면 걔가 그거를 캐치해서 라이더 센서로 캐치해서 피해요. 자율주행. 그래서 라이더 센서가 중요한데, 라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한 장애물 트래킹, 그다음에 자율주행 판단 제어 기술, 요거를 저기 이전 받았고요. 그다음 에세 번째로 영상 기반한 자율주행 인지 인공지능 기술, 네 번째로 라이다 기반한 자율주행 인지 및 예측 인공지능 기술. 이네 가지를 ETRI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컴 인스페이스가 지금 자율주행 사업을 하려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까지 갔어요. 자율주행까지 갔고. 그리고 또 등장 안할 수가 없죠. NFT가 등장. 해요 이거는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네네. 자, 아까 전에 한컴타운 있잖아요, 이제. 한컴타운에, 이제, 모든, 이제, 그, 어떤 한컴타운하고 계약을 맺은, 한컴타운을 월 구독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앉아있죠. 가상현실 사무실이, 사무실 거기 있어요. 사무실 책상에 다 앉아있어요. 실제로 자기 아바타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컴 오피스를 활용한 문서를 공유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NFT를 갖다 붙여가지고 팔아가지고 가상화폐를 획득할 수가 있어. 요 미르포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게임 아이템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대학교 막 레포트 주고받고 하는데 대학교 레포트 막 5천 원에서 막뭐 되게 중요한 건막 5만 원에도 팔리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NFT 연결을 통해서 제안서나 기획서, 논문, 보안 보안이 필요한 다양한 문서를 컨텐츠를 서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NFT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유일한 문서다라는 딱지를 붙여서 거래를 할수있 한컴타운 내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럼 돈도 벌 수가 있어. 네. 자기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어? 막 회사에서 계속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막 문서 작업을 손에 피가 나도록 했어요. 근데 막 그럼 지치고 이래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서 바카스 노래 들으면서 힘내 하면서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노래 들으면서 그 노래 갖고 겨우 힘내고 막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버니까 갑자기 웃기, 웃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작업한 문서를 상사한테, 어, 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기분은 나쁜데 밤에 가가지고 거기서 NFT 붙인 걸 갖다가 문서를 팔아서 자기가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게 NFT 사업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좀 자연스럽긴 해요. 자율주행은 좀톡 튀어나오겠는데. 제일 이제 좀, 이좀 생뚱맞아야 되나? 자, 이게 우주항공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자, 우주항공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자, 한글과 네. 컴퓨터가 이제 우주항공에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우주선에 가서 한글 972001을 깔고 거기서 문서를 작업을 한다는 건가? 근데 여기 또 이제 한컴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또 생겼습니다. 지금 계열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컴인스페이스, 스페이스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우주항공 전문 계열사예요. 자, 무려 지구 관측용 광학위성 세종 1호를 지금 발사할 발사 예정입니다. 저궤도 초소형 그 초소형 위, 위성이고요. 그 저궤도에서 나르는 게 저궤도 위성 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엘론 머스크가 지금 스타링크 사업을 하는데 저궤도라고 좀 낮은 고도에다가 위성들을 많이 띄워놓은 다음에 그걸로 남극이나 북극 같은 오지에서는 정말 안 터지잖아요. 우리 도서 상간지방 울릉도가도 좀안 터진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울릉도까지도 너무 갔네요. 우리 조금 산 산적으로도 안 터지는 많 많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러고. 네. 근데 남극 북극에서도 터지게 만드는 게 저궤도 그 위성 사업이에요. 엘로모스카하는 스타링크 그리고 영국의 원앱이하는그거 그 근데 여기 이쪽이 이 저궤도 쪽이 노리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통신용 위성뿐만 아니라 관측용 위성들도 그 궤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컴 인스페이스가 하려고 하는 건 지구 관측용이에요. 거기다 올려가지고 기상을 미리 관측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광학위성을 띄우겠다는 거죠. 이름이 세종 1호고요. 그 궤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상으로부터 500km 궤도. 여기, 여기가 저 궤도예요. 근데 여기서 영상 데이터 수집 역할을 하는 걸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한컴 인스페이스가 세종 1호 발사를 하고, 내년 하반기쯤 세종 2호를 발사를 하고, 지금 이 로드뱀이 나와 있어요. 5호까지 민간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겠다. 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드론도 합니다. 당연히 적에도 위성까지 하는데 드론은 못 하겠습니까? 드론은 하늘에 날리면 되는데 네. 9월달에 HD 500이라는 정찰용 드론을 공개했어요 이미 정찰용 드론 그러니까 이 군사 그 싸움에서 이제 막 드론을 정찰용 드론을 먼저 띄워가지고 적의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미리 알아보면은 정보를 많이 얻어서 이길,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승리 가능성이 거기다가 이제 교육용 드론 나오죠 농업용 드론. 요즘에 농업에서도 그걸로 돈 많이 버시는 분많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농업용 드론인데 농약을 이제 사람, 농약이 사람한테도 너무 독해 그거. 계속 뿌리시다 보면 농민들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병이 들어있거든요. 그 농약을 이제 누가 뿌리냐, 드론이 하늘에서 뿌려요. 그 농업용 드론, 국방용, 산업용, 특수목적용 드론, 그런 거 있죠. 화재를 지금 진압을 하는데 헬기가 떠가서 하는데 헬기가 사고가 나면 소방대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으시잖아요. 이제는 소방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산에 있는 산불을 지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특수목적용 드론들이 계속 출시가 되는데 이거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용, 농업용, 국방용, 산업용, 특수목적용을 전부 드론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야망이 큰, 이게 지금 가상현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네. 실제로 실제 현실 세계에서 하겠다는 이 범위가 무슨 한, 아까 말한 한컴 오피스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컴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민간 시장 90%를 조금 점유율을 먹겠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해서, 그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지는 다 다를 텐데, 메타버스, 한컴타운 메타버스랑 거기서 문서를 팔게 하는 NFT 딱지를 빨아서 문서를 팔게 한다. 여기까지는 저는, 어, 좀 연, 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율주행과 우주항공까지 이제 나갔고,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라고, 상장했잖아요. 코로나19 때그 마스크를 많이 팔았어요. 네. 한글과 컴퓨터 그걸 넘기려고 얼른 한컴 라이프케어를 만들어 가지고 마스크를 빨리 만들어서 마스크를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걸로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럼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도 이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기서 소독제도 만들고 마스크도 다 만들거든요. 그럼 생활 방역 용품 다 만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니까 그것까지 치면은 이제 생활 방역 용품부터 우주 항공, NFT 가상화폐 거래소의 메타버스에 VR XR 그 지금 AR에다가 자율주행에다가 어 지금 그러니까 있는 건다 하고 있어 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된다는 이 주식장에서 경제에서 이슈가 된다는 핫 키워드들은 다 데려가서 진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우주항공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라이프케어도 설립을 하고 오, 이래서 벌써 캐시카우를. 네 캐시카우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이게 워낙에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다는 게 퇴출 요건에 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네. 그동안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게 캐시카우가 일단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걸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 여력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거두면 한국어 컴퓨터는 정말 사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의심을 가질 정도로 근데 이거를 막 좋게 보신 분은 아까 전에 CEO도 바뀌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예요. 재벌 3세로 들어가면서 CEO들이 젊게는 30대도 지금 CEO가 되고 있어요. 후계자로 지금 30대 40대에 자기 장녀 장남 차녀 차남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다 mz 세대들이고 유튜브 세대고 이러잖아요. 뭔가 예전보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사결정도 그렇고 이런 게 되게 빨라요. 예전보다 그 빠르기 때문에 재벌가라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빨라요. 그렇다면 이런 빠른 의사결정이 만약에 이런 신사업에 진출하는데 의사결정이나 이런데 도움이 되고 잘 궤가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빨리 이렇게 진출하는 게 포텐을 터트릴 수도 있죠. 이런 게 정말 포텐을 터트린다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베팅을 하실 분들은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래프 잠깐만 볼까요? 네, 그래프가 그러니까 지금 뜨거. 워 일단 뜨거워요. 이게 성공을 거뒀어요. 뭐, 뭘 성공을 아, 네. 거뒀냐면 일단 시장에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어요. 한글화 컴퓨터가 이런 적이 있었나, 그렇죠 보세요. 2000, 2000년도에 이 연봉인데, 2000년도에요, 바로. 그 SK텔레콤 500만원 갈 때.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게 얼마죠? 12,453.44%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게 물론 이 중간중간에 어떤 그 변화들이 다 지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옛날 걸로 지금 돼서 그런데 옛날 그 데이터로 변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453%가 나와있어요그 뒤로는 명맥은 유지하고 살아남긴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차트가 거의 죽은 저기 개구리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0년 선을 돌파시켰어요. 작년에 무려 20년 선을 네. 20년짜리 그리고 지금 이공 보면 월봉으로 보면은. 밑에서 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계속 하락세다가 20개선 돌파하고 지금 상승 N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아까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움직임 없으면 안 돼요. 한컴 위드, 한컴 위드도 그렇죠. 20개선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한컴 MDS도, 한컴 MDS도 20개선 뚫고 올랐죠. 지금 전부 다한컴 계열사가 전부 똑같아요. 한컴 라이프케어는 상장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트를 그렇게 똑같이 뵐 수가 없어요. 나머지 회, 계열사들 보시면 계속 20개월 전 밑에서 땅 머리를 받고 내려오다가 20개월 전 돌파하고 올라온 지가 1년 반 정도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고, 만약에 아까 말한 요런 것들이 다 포텐이 터진다면, 한글과 컴퓨터는 그냥 예전에 그 2000년대 의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잘 된다면. 예. 오늘 한글과 컴퓨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